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신을 찍어라. 오늘의 주제는 자신을 찍어라입니다. 자신을 찍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을 찍은 것을 일정 부분 그 촬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촬영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찍는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사진으로 작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찍는 행위. 오늘은 이 특이한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찍고 있는 작가. 단촐한 책상과 밥상 위에 놓여있는 카메라, 노트북. 그 노트북에는 법륜스님이 등장하고 계시네요. 목욕탕의 한 장면, 또는 세탁기가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왠지 느낌이. 화장실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사진을 찍으면서 프레쉬를 터뜨려 자신이 내복 차림 사진도 찍었네요. 창밖을 찍기도 하고 노트북이 자리를 옮겨 다른 장소에서 찍기도 하고 한 그릇에 이게 뭐라 그럽니까? 우유에다가 뭘 타서 먹는 걸 그리고 빵 한 조각 천장에 매달려 있는 선풍기 이런 등등의 사진들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자신을 찍은 사진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라고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찍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 맨날 만지는 무슨 물건들 이런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맨날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는 저를 대표하는 물건이기도 하죠. 아, 사진가이구나. 저는 제 뒤에 책을 보면 사진에 관련된 책은 저의 작업실에 있고 여기는 문학에 관련된 책이나 역사 또는 철학, 시집 이런 게 많습니다. 사진 전공에 관계되는 책은 저희 작업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여기는 저 개인 서재이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저의 또 다른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이 공간에 책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시집들이 많죠. 역사서도 많고 철학서도 많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저는 사진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글을 써서 생활비를 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의 작업에 등장하는 모든 피사체들, 그 집안의 피사체들은 이 사람의 생활 방식, 이 사람의 생활 환경,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일부분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상상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의 현재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엄태훈이라고 하는 본 작품의 작가는 한국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 캐나다에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 어떤 피사체를 찍어서 자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엄태훈의 작품은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외부 세계를 찍어 외부 세계가 말하게 하는 것도 있고 외부 세계, 피사체를 찍어
자신을 말하게 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촬영 행위는 같지만 대단히 상이하고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따구가 사진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사진은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이러한 사진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진, 매일매일 여러분의 얼굴을 찍는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기록할 수도 있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찍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가 긴 사진, 어떤 때는 머리가 짧은 사진, 어떤 때는 잠이 덜 깨서 개슴츠레한 사진, 어떤 때는 눈이 좀 반짝반짝한 사진. 이런 식으로 365일 동안 자신의 얼굴을 찍었다고 칩시다. 한 장일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365장의 사진이 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엄태훈 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환경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무엇을 하고 있는 인간인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는 이 상태에서 자신으로 계속 파고들게 되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진출하는 탈출구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와 유사한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용기를 가지고 계속 촬영하십시오. 동료들이 내가 그게 무슨 사진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료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내부에서 우러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끝없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